안녕하세요. 지금 중고등부 섬기고 있고 수학과로 일하고 있는 정데이빗 전사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시간을 가져서 그 SARS-CoV-2, 코비-19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저희가 바이러스에 지금 뉴스에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잡음이 많고 뉴스를 보면은 어떤 wrong information도 많고 옳은 information도 많은 지금 상황에서 I want to share 그 medical community가 지금 sharing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리고 접하고 있는 그런 information. 그러니까 바로 그 뉴스에서 보고되는 information이 아니라 research를 통해서 보고되는, 알게 되는 그런 information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information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background로 가자면 SARS-CoV-1, 첫 번째 SARS는 2003년에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8,000 케이스로 퍼졌고요. 거의 한 8개월 만에 8천 명이 감염됐고요. 그래서 한 10%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퍼진 거는 여러 군데로 퍼진 게 아니라 그냥 중국, 홍콩, 타이완 쪽에서 머물다가 끝난 바이러스고요. SARS는 그래서 많이 알려진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퍼지는 그 바이러스는 SARS-CoV-2라고 해서 이 SARS랑 비슷한 바이러스인데 SARS보다는 더 is more contagious. 왜냐면 바이러스가 호스트에 한 붙는 그 농도가 한 10배는 높다고 합니다. So it sticks to the host cell about 10 times more than usual virus. That's why it's more contagious.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특히 SARS-CoV는 제일 큰, 제일 많이 자주 갖게 되는 증상은 fever, cough, shortness of breath라고 그러는데요. 정확히 설명하자면 fever는 거의 한 90%에서 99%가 열이 있습니다. 근데 열이 작은, 아주 얇, it could be low-grade fever. May not always be a high-grade fever. So you may not know that you had a fever. 그 다음에 dry cough가 보통 많은 기침이 한 70%가 있고요. 피곤함이 한 40%, 그 다음에 sputum cough가 한 40%, 그 다음에 한 20%, 이게 가장 위험한 증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 20% 분들이 shortness breath, 그러니까 숨쉬기를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머리 아픈 거, sore throat, chills, nausea, vomiting은 아주 적게 있고요. diarrhea는 아주 적게 있고요. 그래서 제일 common symptom이 feve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중국에서 보도된 거는 한 about 2.5% death rate. 그렇게 생각하면 you can say, oh, it's not too bad. 97% are fine. 그렇지만 꼭 사망 외에 about 14%가 severe cases. 그러니까 숨이 가쁘고 severe case는 어떤 정도냐면 이거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많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할 때는 5%는 ICU에 입원할 정도로 아주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심하고요. 그 다음에 2.3%가 사망하는 거 이게 중국 보도된 거고요. 보통은 81%는 is mild. 아주 심하지 않는 symptom이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이틀 전에 나오는 보도인데요. Children's 어린아이들의 걱정을 부모님들 걱정하시 많이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이게 심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About 그 감염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people who are contagious about 2% are actually children. So children are not usually affected too much with this. 근데 2% 중에서 보통 나이는 그렇게 나이는 is evenly distributed. 어린아이부터 teenager까지 evenly distributed 되어 있고요. 보통 아이들이 오히려 증상이 더 덜합니다. So it's less symptoms. About 92% of kids either have mild to moderate symptoms. So actually kids don't have severe symptoms. Severe symptoms은 5% severe, about 0.5% critical. 그래서 그래도 어떤 이게 보셨듯이 어떤 아이들은 아주 심하게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They could be sick enough to go to the hospital, but again, it's a very small percentage. 그리고 증상은 보통 이틀에서 5일 사이에 감염된 후 이틀에서 5일 된 사이에 보통 나타납니다. 그런데 감염이 14일
동안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어떻게 감염이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 그 기침을 우리가 들어 마셨을 때 그 드롭렛이라고 그러죠. 드롭렛을 들어 마셨을 때 우리가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 feet, you have to be 6 feet apart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침했을 때 you can reach about 6 feet away. That's why you need to be 6 feet away. That's the only reason. 그래서 보통 if you talk to, 그러니까 만약에 감염된 사람과 대화했다고 해서 you're not gonna get infection.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기침했을 때 그걸 마셨을 때는 that's how you can get infection.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침, 그 감염된 사람이 기침한 후에 3시간 동안 그 바이러스가 좁은 공간에서는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even though you didn't have a direct contact, even if someone was in that room, someone who has COVID-19 was in that room and then left the room, and then you enter that room, you can still get contagious. You can still contract the infection. 그리고 보통 그것보다 더 많이 contract 되는 경우는 보통 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infection, 그 바이러스를 만진 후에 우리가 입에나 코나 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보통 감염이 제일 많이 됩니다. 그래서 any infection, 바이러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COVID-19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코를 풀거나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손이 닿잖아요. 물건에 닿고 테이블에 닿고 그 도어나베에 닿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거기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머무는 게 어느 정도 머무냐면 카드보드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나 스테인 같은 거는 이틀이나 3일까지도 바이러스가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바이러스가 머문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지고 손을 안 씻은 상태에서 밥을 먹거나 손을 안 씻은 상태에서 입에 손을 넣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방법, prevention method이죠. 그 다음에 사망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보통 flu는 보통 사망률이 한 0.1에서 그 나이 드신 분은 0.8%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에 지금 감염된 사람들을 보면 지금 under 30, no one had died.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듯이 어린이들은 그렇게 크게 증상도 없고 보통 지금 사망률도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40 to 49 is really really low, less than one, about 0.1%. And 그런데 60세부터 이제 조금씩 사망률이 좀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60에서 69세의 어른들은 1.4% 사망률, 그 다음에 70에서 79세의 어른들은 4.8%, 그 다음에 80세 이래 어른은 8.23%. 그래서 80세의 분들이나 70세 분들이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만 많으신 분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시면서 underlying condition, if you have one medical condition, that's when it's most important.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flu랑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걱정하는 이유는 이걸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it's barely, not even 0.5% death rate, it's very very low. 그 다음에 나이 분신 분들도 70세 이후 아닌 분들은 it's not so bad. 그래서 it's not such a bad virus. Why are we panicking so much? Why do we have to worry about this so much?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if this is start to spread just like flu, 어떤 사람들은 this, how is this different than flu? If this virus can spread like flu, then it's gonna cause many many death, many many lives. 플루가 제일 심한 때가 2017년, 18년 플루가 이거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45 million people in our country got a flu infection. 그래서 그걸 통해서 61,000 people died. 그 한 one year in this our country alone, United States alone. 근데 만약에 45 million이 감염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그래서 1%라도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that's 450,000 people is going to die from this virus. That's the scary thing. 그래서 that's why we need to be so cautious about this virus.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을 다시 보자면 people are dying. Who are the people who are dying?
We just mentioned that people, older age people are dying, but it's not just old people who are dying, but it's old people who have underlying condition. Usually the number one cause, underlying condition that caused that 10% of the people who died from coronavirus had cardiovascular disease. 이거는 뭐 심장 마비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이고요. Diabetes was 7%. Chronic disease는 lung에 문제가,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emphysema 있는 분들은 이 lung disease인데 여기에 아스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스마는 asthma is not correlated with complication of coronavirus. So coronavirus 아스마 있는 분들이 더 증상이 심하거나 그런 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스마 있는 분들은 그런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Hypertension about 6%. 그래서 고혈압 있는 분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Cancer about 5%. 그리고 it's interesting is 1%. 그다음 돌아가신 분들, everybody who died from coronavirus, only 1% had no medical condition. So majority of people who died from coronavirus actually had underlying condition, at least one. 근데 why did school close down? Why did business close down?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Why did we close everything down? Why was such a, why such a dramatic method to prevent this illness? 이 그림을 자주 뉴스에 보셨으면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 의료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빨리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사항, 2003년에 시작된 첫 번째 사항은 about 8,000 케이스까지 가는데 8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저희 지금 사항은 지금 2만 명, 200,000까지 지금 갔죠. 200째가 안 가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So it's spreading much, much, much faster than most viruses that we know. 그래서 너무 빨리 퍼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we don't have enough hospital bed. We don't have enough doctors to take care of these people who are getting sick because too many people are getting sick all at once.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We get overwhelmed. The medical care get overwhelmed, so they cannot care for all the people who are sick anymore. 그러니까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갑자기 걸린다면 그건 코로나바이러스 걸린 환자들만뿐만 아니라 다른 병에 걸린 환자들도 이제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죠. 이제 병원이 full capacity가 돼버리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지금 이탈리아랑 사우스코리아를 보면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미국이 걱정하는 건 우리가 이탈리아처럼 될까봐 지금 많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best case scenario is South Korea. 우리가 South Korea처럼 되는 그게 제일 좋은 scenario. South Korea가 저희보다 한 3주 전부터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this is the 10 days ago point. 그러니까 10일 전에 이게 그래프예요. 10일 전에 그래프를 보면 지금 저희 이탈리아랑 코리아가 되게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한 9,000, South Korea는 8,000 케이스, 이탈리아는 1만 케이스. 그게 10일 전의 그래프예요, 이게. 그런데 지난 10일 동안 많이 많이 변화됐죠. About past 10 days, what happened is Italy started to increase dramatically. To the point where what happens is, as I mentioned, about 14% is severe case, 5% critical case. 근데 이분들은 병원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코로나바이러스에. 80%는 괜찮지만, these people need to be in the hospital. 근데 hospital에 꽉 차게 시작하면, 이분들도 그리고 이분들도 케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률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탈리아 그 상황이에요. 10 days ago they had 10,000 people, 10,000 cases. 지금은 40,000, 4만 케이스가 바뀌었어요. 10일 만에. 그래서 death rate가 얼마나 올라갔냐면 600명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3,400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지금 8% death rate. 지금 그래서 전에 말했듯이 why is that 8%? Why is it 2%? It's because they cannot take care of people who are even severely infected of this virus. And this is a nightmare. 근데 지금 저희가 이탈리아랑 미국이랑 상황이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도 미국처럼 테스트가 지금 안 됐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병원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올라가는 상태가.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 increasing almost
quadruple in 10 days. And it may continue to increase more. And the death rate is, death rate은 지금 중국보다 더 오히려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제일 좋은 케이스죠. Korea is what we need to look to. Korea가 10 days ago, it was 75,000. 그리고 10 days from now is 84,000, 오늘로써. 열흘 동안 거의 안 늘어났어요. This is the best case scenario.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늘어나면 이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people who are sick can be hospitalized and taken care of. 그래서 death도 is slow down. 60에서 84로 줄어들었어요. So this is okay. 이 정도까지 가면 괜찮아요. So what they're looking for is not completely stop the virus, but slow it down so that we can manage it.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바이러스가 제일 심한 데가 지금 뉴욕이죠. 뉴스에서 들었듯이 뉴욕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가 시애틀, 그 다음에가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으로 다 퍼졌죠. 지금 LA도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사든 캘리포니아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케이스가 49 cases so far.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샌버니어 카운티는 about 3 cases so far. 근데 LA는 지금 급속도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일 전만 해도 50 케이스였는데 오늘은 150 and I think we're gonna be 200 by end of today. 그래서 this is what's going on right now in the country right now. 그래서 차이나는 지금 어느 정도 슬로우 됐어요, 지금 보셨듯이. This is every day how many corona cases are increasing. China is about 34 in the past days and 8 more deaths in the past day. So past 24 hours is kind of slow down. 한국도 마찬가지죠. Korea is slow down. 근데 지금 빨리 자라는 나라는 지금 다 이 나라들이에요. 이탈리아는 하루에 5천 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케이스가. 그리고 돌아간 사망률이 지금 하루에 400명까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도 이탈리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10일, 10 days before Italy, 보시면 돼요. 10 days ago, Italy is exactly where we are. 10,000이었어요. 열흘 전에. 우리도 계속 간다면, 이탈리아처럼 간다면 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Just 10 days from now. 아주 빨리 변하고 있죠. 프랑스나 젤만이나 스페인도 지금 이탈리아를 지금 다 같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So United States so far has 11,000 cases. And the death is so far 174. Because death 사망률은 지금 1.5%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So how can we, what can we do to stop the virus? 지금 타이완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프에 안 나오지만 중국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일 처음 중국 다음으로 바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케이스가 about 50 cases so far. That's it. 근데 타이완이 잘하는 게 지금 있어요. 타이완은 저번에 말했듯이 첫 번째 쌀을 경험한 나라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지는 바로 안 거예요. 그래서 what are they doing? What is Taiwan doing that we can learn from? 첫 번째 타이완은 everyone gets temperature check. Everybody. And not only at the house, at school, and when you go to outdoor, like a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다 템퍼처 체크하는 데가 있고 식당도 들어갈 때도 템퍼처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이 있으면 무조건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verybody is wearing mask. 마스크가 다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everybody is wearing mask, as you can see. 그래서 타이완은 아직도 학교가 문을 안 닫았어요. 학교 다니고 있어, 아이들이. 그런데 they are wearing mask. And the third thing is they are testing everyone or most of the people who have symptoms. 그래서 테스트가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처럼 활발하게 지금 성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But that's the problem with our country right now. 테스트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We have no way of knowing who is infected or not. 그래서 what can we do to prevent this illness?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First of all, we need to stay healthy. 활기한 게 중요해요. So some of the things to stay healthy, number one is get plenty of vitamin D. 비타민 D 이민 시스템 아주 중요합니다. So one thing that you need to get the vitamin D from is the sunlight. 퀄런틴 했다고 해서 절대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Second thing, wash hands. 적어도 20초 동안 손을 씻어야 되고요. Hand sanitizer도 괜찮습니다. You don't have to always wash hands if you use hand sanitizer.
그 다음에 CDC는 마스크 하는 걸 권장하지 않지만 홍콩이나 타이완을 봤을 때 마스크 하는 걸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That's, Taiwan says this is how they prevented the spread of illness. And if we should learn from Taiwan, 타이완에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에게 배울 게 있는 게 뭐냐면 마스크를 하는 거. I think this is easy thing to do and it prevents. 왜냐면 마스크 했을 때 first of all, anyone who's sick is less likely to spread the virus from coughing. And the second thing is less likely to contact the virus from airborn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ake sure you have plenty of vitamin C and E. 비타민 C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낮아졌을 때, you get more infection. 그래서 비타민 C는 보통 fruit and vegetable, 비타민 E는 usually nuts. Those are things that you need to eat, make sure we ea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e need to realize this is going to be a long haul.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아이들이 잠깐 브레이크하고 학교를 갈 거면 yes, they can play all day. 근데 그게 아니에요. So I think 아이들이 having a routine is I think very important. So 지금부터 스케줄을 짜주셔서 they should be starting to live, wake up same time, just like they go to school.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는 못하지만 maybe you can have small group 같은 거를 교회에서 제공되는 maybe you can do small groups together through videos through online 그런 걸 통해서 they should be able to have a try to go back to a routine start routine life even now 그리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잘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tart conserving and saving now because again this may last for many many months 그래서 public director help Director of Public Health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For now, walking, running, biking outside in uncrowded locations seems like a healthy thing to do. Our family has driven to the woods in the past few days in search of green and open space.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걸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차원에서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프면 어떡하나요?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What happens if I get sick? 모든 분들이 다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다 테스트하지 않고 있고요. 테스트는 누가 대상이냐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시거나 someone who has medical condition, 저게 말씀했지 high risk 한 분들 아니면 코로나바이러스를 직접 접촉한 분들 그러니까 I spent time with a person who had positive coronavirus and I'm having the symptom too. 그럴 경우에는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테스트가 하기 원하신 분들은 지금 노발랜드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그리고 health department를 전화하면 집에서 가서 찾아가서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드라이브드루를 가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urgent care나 emergency room에 가지는 마세요. They most likely not gonna test you. So 진짜 테스트를 원하면 차라리 call health department. 그리고 만약에 아주 아프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아마 테스트가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So if you want to get testing or you think you qualify for testing, what you need to call is these numbers. Orange County is this number, San Bernardino, and LA County.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even call me, and I'll tell you where to call, what to do. 근데 만약에 심하게 아프지 않거나 테스트가 안 될 경우인데 내가 코로나바이러스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CDC에서 권하는 건 뭐냐면 you should self-quarantine at home. 집에 계시라는 거예요. Just isolate yourself at home. 그래서 웬만하면 만약에 아픈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집에서도 만지는 걸 조심하시고 그 만졌을 때 닦는 것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잘 깨끗이 청소하셔서 try to stay away from people who are healthy. So 그럴 아프신 분들은 집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계셔야 되느냐? How long you have to stay at the hospital when you're how long you have to stay at home when you're sick? When you have fever, 특히 열이 있을 경우에는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열이 떨어진 후에 72시간까지 집에 계셔야 됩니다. So if you have fever, you should stay home until 72 hours until fever is gone without any medication. 그 외에
symptom이 improve 된 후에 그리고 from the beginning of infection to 7 days 이 모든 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isolation에서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밖에 나오셔도 되고 이제 만약에 가족끼리 좀 멀어졌다면 다시 가족과 생활하셔도 됩니다. So if you are sick, this is what you want to do. Stay away until you are fever free for 3 days. Again, no symptoms improving and at least 7 days from initial day of symptom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질문이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눴던 것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In the next few weeks. 그래서 그 변화되긴, if anything changes, I will let you know. 감사합니다.